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열리던 지역 축제가 모두 취소되면서 관련 업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공연문화기술협회 소속 업체 30곳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모두 17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총 매출액 270억 원의 6%에 그쳤습니다. 축제가 취소되고 돈줄이 막히자 음향장비 설치 업체가 최근 부도 처리되는 등 지역 공연 인프라가 무너질 우려가 나오면서 지자체의 지원이나 비대면 방식의 축제 개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부산 인구가 26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14곳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선 25만 9천여 명이 수도권에 둥지를 튼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총 인구 추계치는 처음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전체 인구 추계치를 넘어섰고, 향후 50년간 부산의 인구 감소 속도도 전국에서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거학 산업단지가 환경 영향평가 승인 조건인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기로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기장군의 방사선 의거학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업 중지 등의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장군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장기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정 규모의 산폐장 유보지 확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 지역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릴 걸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접수 인원을 분석한 결과 고3 재학생과 재수생이 지난해보다 각각 10%씩 줄어들어서 올해 수능 응시 인원도 약 5만 명 줄어들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원 충족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부산 지역 대학들은 학생 모셔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